이번 시간은 기본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잠깐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이 2, 3셀에 보셨을 때요. 예상 수강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과 수강생이 줄이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는 방법은 예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Alt Enter 누르신 다음 수강생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4셀에 보셨을 때요. 09124라고 입력하시면 화면에 0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입력하시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09124라고 입력하시면 0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고 화면 왼쪽 상단에 초록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클릭하셔서 오류 무시하시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삼각형 그냥 두셔도 되고요. 또 오류 무시하셔서 표시 안 되게끔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서식 5문항 중에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에 가겠습니다. 맞춤 탭에 가시면 첫 번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가셨을 때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글꼴에 가셨을 때 글꼴이 굴림입니다.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을 때는 직접 17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B4부터 B11을 선택하신 다음 A, B 열머리끌 위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세 번째 D4부터 E11까지 선택하신 다음 심표 스타일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F4부터 G11까지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천 단위 구분결을 표시한 다음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입력하시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는 기호고요. 까지 표시하고 숫자 뒤에 영문자로 EA라고 입력합니다. 영문자가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니까요.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고요. 표시 예에 봤더니 소수 이하 한 자리 다음에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EA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 번째 B3셀의 상품명을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한자키 누르셔서요. 상품명 선택하시고 한자로 그다음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셀 음영을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3개 가셔서 주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A3부터 G11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의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기타 원본에 보시면 기타 원본 바로 왼쪽에 텍스트가 따로 되어 있죠. 텍스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커말 폴더 이그 폴더에 모의고사에 가시면 감옥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 코드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누릅니다.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구분기호는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탭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다른 문제에서 언급이 없다면 3단계에서 마침 누르셔서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깜빡깜빡 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F15셀까지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대출 일자가 10월 이후이면 대출 일자에 10을 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출 일자에 7을 더해서 C3부터 C10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와 대의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직접 입력하겠다 하시면 C3에 등호 넣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대의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대출 일자가 있는 B3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그렇다면 대출 일자에 10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일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B3을 선택하시고 더하기 10. 그다음 쉼표. 15일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이후이면 10을 더했고요. 네, 15일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B3 더하기 7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으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요. 전년도 판매 금액과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매출 증가율을 I3셀에다가 반올림하여 소수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제 문제는 전년도 판매 금액 나누기 금년도 판매 금액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올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먼저 전년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전년도 판매 금액 구하시고요. F3부터 F11, F10 나누기 금년도 판매 금액을 또 구하기 위해서 sum 함수 넣으시고요. 금년도가 있는 G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100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구한 값을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I3셀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 반올림한 함수가 라운드 함수죠. 라운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쉼표 자릿수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류가 산악용인 해당한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분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악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산악용 자전거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디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B24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확인 디에버레이지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3부터 C21까지 필드는 판매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분류에 가셔서 산악용을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내림해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셨던 수식 는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내림한다 하시면 라운드 다운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맨 끝에 가셔서 쉼표하시고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이고요.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100원 단위까지는 다 0으로 처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예, 평균 값을 천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에 가셔서요. 기준표 오른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표를 참조해서 하셔가지고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그 다음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해서 H15부터 H21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너스는 호봉을 구한 값에다가 10만원을 곱합니다. 함수는 매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입력된 기준표가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매치 함수에서 어떤 옵션을 사용해야 될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H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수식 탭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매치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는 값은 근속기간 F15를 가지고 어디서 찾을 건가? 우리는 J16부터 J19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잠시 두 번째 칸에 안 넘어갔네요. 첫 번째 찾는 값은 F15셀의 값을 두 번째 영역에 와서 0부터 15에 해당한 영역을 들어갑니다. 수식을 작성하시고 복사하실 건데요. 근속기간은 현재 작성한 데이터 왼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복사할 때마다 근속기간은 바뀌지만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조할 기간의 영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요. 숫자를 입력하시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땐 0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금처럼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반대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0부터 사실 5 미만, 0부터 4까지는 1이 반환이 될 거고요. 4부터 10 미만, 그러니까 9까지는 2가 반환이 될 거고요. 10부터 14까지는 3, 15 이상은 호봉 4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호봉 1, 2, 3, 4가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 기준표 기간 J16부터 J19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위치가 몇 번째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한다. 두 번째에 해당한다.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5는 두 번째고요. 14는 15보다 작기 때문에 세 번째 있습니다. 10도 세 번째고요. 19는 15보다 크니까 네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에 해당한 호봉 값을 구했고요. 이 값에다가 H15셀에 가셔서요. 곱하기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학금 지급 현황표를 가지고 성적의 순위를 구하고요. 1등이면 100%, 2등이면 90%, 3등이면 80%, 나머지는 공백으로 장학금 비율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시고 추주함수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D28셀 선택하시고 함수 추가에 가시면 통계라고 있습니다. 통계에 순위를 구한 함수가 랭크 함수죠. 선택하시고요. 점수를 가지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두 번째 비교할 대상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C28셀부터 C34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하겠다.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장학금 비율이 구해지는데 현재는 미리 퍼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1등, 다음 2등 해당한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28셀에 는을 뺀 나머지 랭크 함수를 전부를 선택하시고요.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값을 붙여 넣으시고요. 그 값이 1등이라면 저희는 100%라고 표시하겠고요. 2등이라면 90%, 3등이라면 80%, 나머지에 대해선 공백으로 처리할 건데 전체가 7명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7건에 해당한 데이터, 7건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일곱 번째까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100%, 90%, 80%, 나머지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에서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대리점명에 대한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명에 있는 데이터 A3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강남점부터 송파점까지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부분합에 갑니다. 데이터 윤곽선에 부분합에 가셔서 대리점 명별 해수율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가실 거고요. 이제는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했던 최대값도 표시하고요. 최소값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이익금의 합계가 있는 F10셀의 값이 950이 되려면 마진율 C13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지 값을 찾고자 합니다. F10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F10셀의 값이 950입니다.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값이 되려면 마진율이 입력된 C13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을 때 메시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요. 먼저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 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총 수입은 H4셀에 표시할 건데요. 출연금, 공연 수입, 전시 기획, 대관 수입, 시설 운영을 모두 더해서 총 수입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sum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4셀에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C4부터 G4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구하셨던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총 수입을 다 구하셨으니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총 수입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 탭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 가셔서 십자형을 선택하신 다음 H3부터 H5 영역에다가 3, 4, 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총 수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형의 경계 라인에서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약간 움직이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시고요. 총 수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4부터요. G10까지 선택하시고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요. 표시 형식이 있고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지정하셨던 서식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 육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J7부터 J7, 8, 9까지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입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기타 작업,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간단히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트에 수익 금액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수익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Ctrl-C 눌러서 차트 선택한 다음 Ctrl-V 누르시면 수익 금액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기존 데이터 범위를 삭제하신 다음 새롭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 빨간색, 붉은색 계열의 수익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눈금의 표시 단위는 보조축의 눈금의 표시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갑니다. 표시 단위에 가셔서요.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을 선택하시고 차트의 단위 레이블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누릅니다. 천자가 그림과 다르게 약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바뀌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맞춤의 텍스트 방향에 가서 가로. 다음은 3번에 보셨을 때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밀, 수익,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축 제목에 가셔서요.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제목에다가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제목에 가셔서요. 수익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축은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하셨고요. 그 다음, 세로 갑축이 왼쪽이죠. 세로 갑축에 그림과 같이 최솟값을 만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솟값이 자동인데 고정으로 바꾸시고요. 값을, 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범례 위치인데요.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바꿀까요? 문제에서 도둠으로 바꾸고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0 맞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 가셔서 아래쪽에다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한 그림과 같이 차트가 수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